57이요. 57. 야. 그러면은 저 나 저보다 거의 뭐 많이 몇 살 차이 나지 않는데 네. 훨씬 저보다 건강해 보이시고 네. 눈빛도 살아 계시고 눈빛이 굉장히 네. 그게 바짝바짝바짝 네. 옛날엔 진짜 강했어. 그러니까 눈빛이 무서워서 굉장히 못 볼 정도. 사람들이 무서워서 눈을 못 마주칠 네. 정도. 네.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을 만드는 게 정말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왜냐면 음식이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. 아. 네. 네. 음식 안 드셨으면 아마 거의 못쓸 인간이 돼 있잖아요. 그 아무 풀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재료 하시다가 이렇게 먹다가 네. 혹시 뭐 이렇게 혼질했다든지 독초 드시고 눈이 안 보이셨던 적도 있으시다면서요? 전체 그 흐린 것도 있어요. 당기나 개당기 아, 이런 것도 그렇게 죽거든요. 네. 그리고 미치는 풀도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런 걸 먹으면은 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렇죠. 오줌도 실실 싸고 하루 종일 웃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.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? 예, 예, 그런 그런. 그 풀은 뭐예요? 미치광이 풀. 미치광이 풀이요. 예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눈이야 이게. 어머. 먹을 풀 못 먹을 풀 이렇게 영상 같아요. 이렇게 그냥 이제는. 잡으면 돼. 아 이제 보이 보입니까? 네, 아, 그래서 네. 그 선생님께서는 그 자유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네. 그 음식이 어떤 레시피가 없다 이런 얘기였거든요. 네, 네. 그 없으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? 살짝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건 아니신가요? 없습니다. 근데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?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. 레시피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한 30년 정도 하니까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했거든요. 그 임지혁에게 음식 재료만 딱 던져놓으면 24시간 내내 음식이 나온다. 실제로 네. 그래 했어요. 코스로 무조건 나온다. 진짜 밤새도록 며칠도 해봤는데. 어머. 그래요. 네, 며칠 밤새도록 해봤어요. 계속 요리를 해요? 네네. 계속 그 채우는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채웠다가 서서히 비웠다가 다시 디저트로 갔다가 다시 또 서서히 시작했다. 이거를 계속 그 파도 타듯이 예. 네. 예.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닭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닭을 한 마리 딱 저희가 드리면 그 닭을 가지고 힘없이 코스 요리한 코스로 한 가지 재료만 네네 코스로 껍질에서부터 어머 어머 근육까지 날개 그다음에 요 머리 요 목 목을 다리. 많이 먹으면 가수가 된다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 과감하게 네. 선생님께 닭 한 마리를 드리고 예. 선생님이 닭의 어떤 코스 요리 있습니까? 없어요? 없어? 자 그럼 닭을 잡으러 가는 걸로 아 해야지 네. 아 닭이 먹고 싶어요? 아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맛있으니까 그럼 닭 한 마리 사오라고 해야 되겠네 야 닭을 정말요? 네 정말요? 닭이 어째 이렇게 생겼는가 해, 이렇게 이야 이거 이게 진짜 전혀 전혀 예정에 없던 건데 네. 갑자기 예정에 없던 거 예정이 없죠 네. 그게 아트예요 그게 네. 자유고 닭이 되겠습니까? 오늘 내가 사실 참다로 두 마리 갖다 놨습니다 끝나고요 하게 이야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죠? 내길래. 이게 들어가 이런 게 힐링입니다. 예. 예. 자, 저희가 한번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? 없습니다. 예. 그냥 한 잠 주무시고 계세요. 아~ 와, 힐링. 내일 나오셨으면 좋겠다. 고정을 해, 고정. 예. 굽고 있는 거예요. 이걸로 다 구우신 네. 거예요? 네. 군대비슷하게 하는 겁니까? 진짜 더우시겠다. 닭을. 그거 왜 덮으셨어요? 뜸들으라고. 밥집일 때 뜸들이듯이 그게 뜸들이는 겁니까? 뜸들이듯이. 선생님, 닭 요리가 다 된 거예요? 다 됐죠. 이제 뭐 다 됐다고 봐야죠. 그건 뭐예요? 속세. 속세? 억세라고요, 억세. 억세.
우리가 흔히 보는 뭐 대파나 마늘 이런 건 볼 수가 없어요. 있습니다. 이때입니다.